네, 이준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오늘 외국인이요. 코스피 쪽에 한 2,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2,329억 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전자 쪽에 4,000억 들어와요. 3,988억 원. 그동안에 뭐가 이렇게 조금, 이거는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 정말 요즘에 정신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더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강한데, 예, 상대적으로 좀 우리 증시의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더라고요. 미증시와는 별개로 우리 증시가 좀 더 강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소장님 어떠세요? 일단 미국은 백신 개발 기대는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금요일에 괜찮아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전 총 2천 몇백억인데 더 들어온다는 거죠, 전기전자. 전기전자에서. 네. 한마디로 지수는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주를 사는 건가 아니면 우리 지수를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둘 다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겁을 먹게 할 수 있지? 그러니 대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증시는 좋아하다가 그래서 블루웨이브 한다, 블루웨이브 뭐 한참 떠들 때는 약간 그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니까, 야, 이거 블루웨이브는. 블루웨이브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예. 보니까 아직까지 뭐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상원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코로나가 뭐 엄청나게 그거 한다 해도, 백신 개발했다는데도 백신이야 언젠가는 나오겠죠.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는 백신인데 서둘러 내느냐. 일단 조금 찝찝해도 미리 맞고 가느냐. 백신은. 네. 그런 문제인데 화이자가 주가가 백신 개발 나오기 전에 그 레벨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문제는 시장 자체가 말이에요. 어째도 난 가겠다.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S&P 500이지 않습니까? 네. S&P 500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을 오늘 차트마다 선이 많은데 선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걸 내려왔는데 올라갔습니다. 좀 전 코너에서 우리 전문가분 하셨던 말씀 건강한 조정이었나 봐요. 네. 인정. 이렇게 다시 이 선을 갖다 이렇게 쉽게 올랐으면은 건강한 조정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늘. 근데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이게 다섯 개 아닙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S&P 500 딱 뭐죠? 선거 직후부터 팡팡팡 그냥 개법으로 날아가다가 그 다음에 백신 나왔다니까 완전 푹 뛰었다가 그냥 이렇게 밀리고는 그 다음에는 화수목금 왕왕왕 흐는데 그냥 지난주 월요일날 고점을 아직은 못 넘었지만 안 밀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유럽 그냥 이렇게 대표지수 유로스톡스 50 가져왔습니다. 2주 연속 짱대 음봉 나오죠. 주간차트예요. 패턴 확 열어버렸죠. 패턴 열어버렸고 라가르드가 어쨌거나 ECB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드라기급으로 얘기해버렸어요. 드라기는 늘 하는 말이 뭐였죠? Whatever it takes 아닙니까? 뭐든지 하겠다. 라가르드도 그런 식이에요. 유럽 인민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하면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된 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오히려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 댓글 보고 놀랐는데 그때 뭐야 화이자 주가 관련 화이자 주식 쪽에서 이렇게 뭐 investing.com 가보면은 그 투자자분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럼 뭐 화이자에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개발하지 말라고? 아니, 너 때문에 내 들고 있는 기술주들이 망가졌다고. 그런 분위기. 또 뭐 유튜브 막 이렇게 지가 요새 잘 올려주니까 당신 뭐 좋아하는지 알아, 뭐에 관심 있는지 알아. 백신 개발이 호재이긴 하나, 투자에는 좋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제목이 달린 유튜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갑니다. 백신 싫다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도 백신 싫어할 거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백신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야 코로나가 있어 자꾸 돈 풀고 재정정책하고 돈 나눠주지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Anyway 그렇게든 갑니다. 자 프랑스 열어버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가 지난주는 아예 월요일날 그거 하고 나서 열어버렸어요. 뭘 열었느냐 이 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훅 빠졌을 때 이 61.8% 좀처럼 아, 못 올랐었다가 올랐었어요. 네, 올랐었네. 네. 약간 요 국기 색깔 왼쪽에 파랑이냐 초록이냐 차이 뿐인데 이탈리아. 그러네요. 이탈리아는 네. 요 61.8% 이제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 좋아요. 인정. 중국이 못 가요. 신기하죠. 여기 확장도 보세요. 백신 나왔던 월요일날 하루 양봉 나오고 그다음 질질질 흐릅니다. 뭐 이빨 다 빠졌다고 이빨 발톱 다 빠졌다는 주류 언론들 표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 내려서 중국 기업들 그거 했다고 저러나? 글쎄 알리바바는 매출은 어마무시하게 네. 4,982억 위안? 이번에 싱글스데이가 다 묻혀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인터넷 기업, 핀텍 기업 규제 강화하겠다고 하필이면 그날 얘기하면서 요선에 겨우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중이죠. 뭉텅 나가버렸고 알리바바 주가는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이빨 한 서너 개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상황. 중국이 못 간 대신에 대만 보세요. 든든한 뒷배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집에 가야 될 파이라고 하는데 대만은 올라갑니다. 이거 이따 이거 뭐 우리 코스피하고 얼핏 보면 코스피예요. 일본 이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다? 오늘 아마 이게 지난 주말 차트니까 오늘 상승폭 봐서는 여 머리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선에. 네. 일본은 더더더 갑니다. 이 와중에 우리 코스피가 못 갈 이유가 있나요? 남들 다 적하는데 중국 빼고 다 저러는데 네. 우리가 뭐 빠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딱 대만하고 어떻게 같은 흡사하죠. 이 선 올라섰잖아요. 이 선 올라섰고 이제 남은 거는 뭐? 요거 2607. 예. 그러니까. 네. 요거 지금 뭐 저 같은 차트스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열렸나? 깃발형이 열렸네? 그럼 깃발 높이만큼은 못 가도 최소한은 간다? 이게 못 가도 지난 고점은 가네? 2600은 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이제 지금은 점잖게 2800이지. 그때 2600 가면서 3000 얘기 나오고 네. 잘하면 5000도 나올걸요. 언젠가는 가겠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지표는 아마 얘가 지난번 고점을 올라서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이 고점은 MHC나 RSI 고점은 그때만큼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자주 보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코스닥 올라섰네요. 뭐 이건 네크라인 무너졌네 했더니만 아니 그런 상황. 그나마 이제 코스닥이 금년 들어서 엄청나게 거의 뭐 메달권에서 금운동을 다 쳤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즘 그거 한 거고 또 외국인들이 뭐 지수 갖고 뭐 하려면 그래도 이마트 가야지 뭐 동네 슈퍼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올 명분을 지금은 외국인이 찾았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글쎄. 그도 엄청나게 안 들어 왜 안 들어오지 이러다가 갑자기 거의 이제 11월 들어서 그냥 너무 이렇게 좀 바쁘게 들어오니까 이건 또 뭐지 네. 이런 생각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네. 저 친구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야 그럼 3월부터 8월까지 판 거 10월까지도 팔았잖아 너가. 네. 그건 뭐니? 그래 따지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뭐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웃길 겁니다. 와 그러다가 이제 와서 사니까 바보겠냐? 아니요. 바보겠냐? 뭐 그거보다도 우리는 사야 될 상황이면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맞다고 보면 사는 거야 이거죠. 뭐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환경이 좋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2, 3년은 계속 갈 이 저금리 심지어 뭐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고 결국 MMT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 거기다가 돈은 더 풀릴 거야. 재정?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재정 부양책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면 연준이든 ECB든 뭔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풀 것 같아. 이런 더 풀 거 아니야? 예. 뭐 무슨 퍼실리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쭉 지난번에 팬데믹 때 막 쏟아놨던 거
그거 대충 연말이면 끝나기로 했는데 그 많은 조치들을 내놓고 나서 실제 한도를 다 쓰지도 않았어요. 돈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업들, 어지간한 거기 죽겠다는 데면 죽는 거지. 근데 그쪽은 또 쓰고 싶어도 뭐 이런저런 조건이 잘 안 돼요. 그런 어떤 이른바 무슨 퍼실리티 해갖고 이제 대출 한도는 많이 만들어놔서 필요하면 다 줄게 저리로 했는데 잘 쓰진 않는데 요게 연말까지. 그럼 요게 그러면은 또 연장될까? 연장되기 위해서라도 좀 확진자 좀 더 나오고 바짝 좀 검사 좀 하지. 검사하면 할수록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 공매도도 없어. 뭐 이런 때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우야든동 백신은 나올 거고. 어쨌거든 최악은 건너간 것 같고 코로나 사람들이 이제 바둑도 던지기 전에 이렇게 바둑을 떠요. 벌써 진바둑이지만 또 던지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해설자들이 그럽니다. 던질 때를 찾고 있다 내지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패배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코로나는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야 그렇다고 지난 3월처럼 전부 뭐 집에 딱 같이 해서 학교도 가지 마 이러기야 하겠어? 그리고 대충 보아하니 확진자는 막 쏟아지는데 그런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 확진 나왔는데도 증상 없는 사람 많잖아. 맞아요. 이거 그냥 조금 네. 심각한 감기잖아. 감기도 코로나인데 전염성이 좀 강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쪽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젊은 애들은 알았을지도 모르잖아. 전화 명소경 한번 씩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많은 사람들 보고 뭐 저만 하더라도 전철만 타는 게 얼마야. 무증상도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나빠지게 하겠어. 돈은 철철 넘쳐. 뭐 완화적인 금융 환경 여전해. 여기서 혹시라도 안 밀리면은 또 벗은발 신은 채로 또 튀어나올 테니까 재정 정책 할게요. 통화 정책 할게요. 그냥 고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가 그 계속 생각하고 있던 불확실성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미국 대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사실 뭐 없어요, 소장님. 백신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미국에선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 뭐 보면 코로나는 그렇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안고 가자고 대세적인 그런 의견으로 수렴이 된 것 같으니 네. 대선은 지금 그런 거에도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불복 리스크. 그렇죠. 그거 하면은 최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악이라 했는데 뭔 최악? 근데 그게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불복 리스크가 거의 실현으로. 그러니까 실현되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럼 이것도 악재 지났다는 건지. 사실 블루웨이브 나발을 불렀습니다만 노래를 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졌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건가요? 하원에서 오히려 의석 많이 한 대여섯 뺏겼죠. 네. 상황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았지만 지금 조지아 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자 대통령 이 자체도 그러니까 우선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학 쪽에서 얘기하는 언론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해. 아, 예, 저 더 이상 안 할게요. 갑자기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 나면 갑자기 또 이제 가치 중립적인 네. 언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미디어 바이어 차트라고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거 여기저기 매체에서 소개해드립니다만 왼쪽 보세요. 레프트 오른쪽은 뭐 라이트 느낌 오죠? 좌우 진보 뭐 보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CNN 뉴욕타임스 이게 전부 뭐죠? 우리 국내 주류 언론들 기사 보시면 전부 뭐죠? CNN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답니다. 아 복수도 이쪽이구나. 예. 최근에 나온 건데 그런 식이고 네. 그나마 이렇게 중립적이라고 봐주는 데가 BBC인데 네. AP는 사실 왼쪽으로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USA Today 과연 그런 상황이고 이제 Fox가 오른쪽이죠.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최근 들어서 배신감을 느끼는데 요거는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없던 건데 요즘 뉴스맥스라고 네. 아주 확 뜨고 있는 매체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이른바 미국에서 주류 언론들이 전혀 보도 안 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 연일 계속 하고 뉴스 있습니다. 이발 이쪽에서 나온 뉴스 맥스에서 많은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들이 그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도 구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든 290이래요. BBC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3대 214랍니다. 270이 확보하면 된 거라면서요. 네. BBC가 이래요. 이거 뭐죠? 트럼프 232, 바이든 227입니다. 여긴 2020 그... 미국 대선 개표 실황. 대기원. 에프타임스. 미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든 언론이죠. 근데 주로 중국 공산당 까는 매체죠. 그래서 굉장히 오른쪽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에프타임스 같은 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보도예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선거 결과 unclear, 아직도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Pending recounts, 재검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그 위스콘신, 미시간, 뭐 어디죠?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까지 해서 여기다 대놓고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요 언론들에서는 팩트 체크의 제목 보고서 아 저기 요즘 그거 하는구나, 저 이슈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팩트 체크 내용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USA Today 232명 트럼프 232명 이거 잘못된 거야. 뭐 그렇게 팩트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대문자로 쓸 때는 이거 뭐 있는 거예요? 네. 10일 날 우리 빅 프로그레스 큰 진전을 이뤘는데 다음 주부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13일 날 지난주 마침내 이 도미니언이란 용어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쓰고 270만 표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트럼프 표 270만 표로 사라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나중에 본인도 빼박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 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숫자까지 얘기해갖고 주장을 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뭔가 하다못해 서로 다툴 만한 뭔가를 하나 그러니까 증거가 잡고 있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폭스 뉴스가 완전히 돌아섰는데 그 와중에도 쇼 해니티 이 앵커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까지 할 정도잖아요. Election security in focus. 지금 선거의 보안 공정하게 됐는가 이게 지금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Voting system, voting software. 그게 이제 도미니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뭐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거 할 거예요. 미군이 지금 사이트라는 회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여기 가서 뭐 서버를 맞았다 했는데 자 이것도 팩트체크 AP 같은 데서 이거 아니야 잘못된 보도야 이런 팩트체크 해주면서 잘못된 보도야 하니까 독자들은 미국 국민들은 그래 그게 뭐길래 해서 한번 찾아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는 밝혀져야 됩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엘고가 플로리다 하나 갖고 한 달 걸렸어요. 지금 6개입니다. 길어지겠네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팍스 뉴스를 비롯해서 페이크 뉴스 미디어들이 이렇게 모인 걸 한 번도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워싱턴 DC에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선거 투명성을 그거 하자고. 자, 전부 CNN이나 이런 데 보니까 골목길에 사람 별로 없는 데서 사람 붙잡고 해서 그쪽 보고 있으면 굉장히 썰렁해요. 굉장히 썰렁한데 꽤나 모였습니다. 자, 이런 정도를 보고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이거 퇴임 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중에 결국 밝혀진다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몹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진영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불복 리스크도 무시되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반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지켜는 보십시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위안화 환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의 사실 예전에 보면 워낙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온다. 근데 이게 왜 안 들어오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정말 1,100원 미만 볼 것 같아요. 느낌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선 오늘의 이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월간이에요. 네. 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개. IMF 때 고점, 금융위기 때 고점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지난 3월 달에 살짝 한번 올라섰습니다. 이런 거는 이른바 기술적 속임수예요. 또는 오버슈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 현 시점은 뭐다? 기술적 속임수 내지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1100원 밑으로 해서 1190도 찍을 수도 있고 1185도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조금 과하게 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빠르게 왔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뭐 오늘은 외화자금과장 명의로 구두 개입이 나오는데 구두 개입 갖고는 안 됩니다. 돈 태우라고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돈 태우고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하고 이제 당국하고 붙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갑니다. 지금 크게 봐서는 1,050. 그 다음에는 1,000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굵직굵직한 다음 지지선은 1,100 아래 발은 담궈야 될 겁니다. 그 와중에 2,600원 찍는 그런 장이 될 건데 여기서 과연 달러를 갖다가 많이 쥐고 있는 자산가들이나 기업들 가운데서 이걸로 인해서 손절로 내올 것인가? 아마 거액 자산가들은 달러를 갖다가 환차익 차원에서 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1,000원이냐? 1,100원이냐? 저는 1,100원 밑인데 이게 계속 떠서 워낙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아까 그 월간 차트에서 예. 우상향하는 그 선이 깨지는 것이 일시적인 시장의 과도한 쏠림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진짜 우리 원화 환율이 세 자릿수 환율로 가는 그 도도한 흐름의 시발점이냐 뭐 크리티컬 레벨은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걸 보시죠. 미국 저거 결과 보고 하다못해 1월 5일 날 조지아 선거 결과라도 한번 보고 지금 뭐 조지아 재개표 한다는데도 뭐 똑같답니다. 참관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 세상사가 만만찮아요. 네. 참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최근 들어서 많이 다르다라는 거 느껴요. 저는 예, 네, 그동안 많이 지내면서 예. 우리 명석 앵커는 이 맑은 얼굴을 유지하고 맑은 눈을 유지하려면은 유튜브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 맑은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떤지 오늘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